종로구 탑골공원에 모인 30여 명의 어르신들. 가요에 맞춰 발을 구르고 팔을 들어 올려 몸을 움직입니다. 이른바 아침에 나타나는 탑골 체조단으로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진행하는 건강 체조 교실입니다. 이렇게 종묘라든지 탑골 공원에 나와서 많은 분들, 관광객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체조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죠. 이 체조는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묘와 탑골공원, 낙원상가 등 종로 일대를 지칭하는 종로통은 하루 평균 2만 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음에도 특화된 장소나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종로통 일대를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채우고 12월까지 건강복지, 취미여가 커뮤니티, 문화 공연 3개 분야로 나뉘어 총 16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모이는 음악 동아리에서는 색소폰이나 하모니카 등 악기도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신나게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무엇보다 어딘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배우니까 상당히 어울림이 너무 감사하고 재밌고 그래요. 방에만 계속 있다 이렇게 나와서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심리 등 모든 고민을 상담해주는 빨강 상담소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진행되고 실버 DJ가 진행하는 이동 방송국, 어르신들이 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실버 공연장과 사이다텍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개의 민간단체를 선정해 어르신들의 수요를 파악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입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를 반영해가지고 전 세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대 소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서울시는 17일부터 종로통 일대에 행사 관련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며 방문 전 프로그램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